계속해서 성막에 대해서 기록을 하죠. 아, 성막을 어떻게 만드는가. 이번에는 그 언약궤. 그것을 어떻게 만들고 속죄하는 속죄소 안에 그런 걸 어떻게 만들어라. 또 이제 상을 만들 어떻게 상을 만들어라. 또 어떻게 등대를 만들어라. 그리고 이제 분향단은 어떻게 만들어라. 분향할 때 이렇게 단은 얼마만큼 크게 만들고 어떻게 만들고 무엇으로 만들고. 예. 아,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 한 가지 좀 생각하고 아침에 좀 묵상하고 가고자 하는 것은, 예, 기도도 안 하고 내가 정신이 없구나. 우리 잠깐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출애굽기 37장을 저에게 주십니다. 이곳에 나타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하신 이 가르침 속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렇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축복을 받은 것 같이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이 사실을 과거의 사례지만 알고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 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함을 통해서 참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지만은 이 구약에 담겨진 귀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 아름답게 바쳐지는 축복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왜 속죄소가 필요한가? 속죄해야 되는 그 장소가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 그 하나님께서 누가 하나님이 왜 이러한 규례를 우리에게 주셨는가? 우리가 여기에 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다. 우리 구절을 볼 것 같으면은 그룹들이 그 날개를 펴서 높이 그 날개로 속죄들을 덮게 만들라고 그랬죠. 얼굴과 얼굴을 서로 보고. 이 그룹 하면은 쉐라빔이라는 하나의 성물이죠. 우리가 이사야서 6장에 볼 것 같으면은 그 날개가 여섯 개라 그랬죠. 예. 두 개는 얼굴 가리고 두 개는 발 가리고. 예.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예. 하나님은 거룩하다 그랬죠. 예. 우리 여기에 보면은 그 그룹들이 속죄소를 덮으며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다 그래요. 또 날개. 오늘 우리가 찬송 불렀던 것 같이 그 날개는 무슨 날개일까요? 주 날개 밑. 그 날개를 쫙 피면은 그게 이제 그늘이 되겠죠. 예. 그 쇠도. 하나님께서 날개를 피사 그 그림자같이 은혜를 우리 삶 속에 쫙 들이우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이 우리가 일일이 다 의식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모르게 알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이 시간까지 있게 하는 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는 질이 틀리잖아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거룩하지 못한 우리, 물과 기름이 합해질 수 없는 것 같이 하나님과 우리는 합해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는 서로 급이 있죠. 급이. 그 급이 합해질 수 없는 그 급이 있잖아요. 요새 기생충이 이 전 미국을 그냥 또 강타했는데 그 기생충에는 두 가족이 나오는데 둘 다 인간이에요. 한 사람 사람이고 한 가족은 말도 아니고 소도 아니고 둘 다 인간이라고. 그러나 이제 사회적인 계층이 틀린 거죠. 사회적인 계층. 그 사회적인 계층을 그 define 하는 거는 물론 가진 것, 돈. 그 돈이 있다 보니까 위치가 더 달라지고 한 사람은 사장이고 한 사람은 종업원이고 일한 사람이고 둘 다 인간이란 말이에요. 같은 인간이라고. 그래도 그 계층이 있잖아요. 트럼프도 나도 다 인간이에요. 내가 트럼프를 만나려고 백악관 가면은 백악관까지 갈 수 있겠지. 그 티켓 끊으면 그 안에는 들어갈 수 있겠지. 근데 트럼프를 만나기가 그게 쉽나? 같은 인간인데 뭐 색깔은 조금 틀리겠지만. 근데 우리가 이제 이 구약 출애굽기에 왜 속죄소를 만들고 막 스랍들을 이렇게 만들고 이런 걸 볼 때 왜 이런 걸 만드는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과 오늘도 실수하고 화내고 너무나 내 주관적으로 살고 근데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과거에도 그랬죠. 하나님을 본 사람은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나갈 때 그 모세인가요? 그 바위 틈에 숨으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천사를 볼 때, 어휴, 자네 하나님을 봤으니까 이제 죽는다고 그렇게 두려워했던 사건. 예, 그게 현실이에요. 그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 결코 가까이 갈 수 없는 하나님. 그것이 이 속죄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규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결국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는 전혀 하나가 될 수 없는 그 불가능한 사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안에서 그가 하신 일을 통해서 그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의 고난을 통해서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죄를 대식함을 통해서 The God is my God through Jesus Christ. 이것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귀한 사건이에요. 우리 이렇게 쭉 읽어볼 것 같으면은 금이 많이 들어가죠. 여기. 금도 금이 많이 들어가고 그 당시에 제일 다이아몬드는 이렇게 뭐 만들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뭐 만들고 이런 것 중에 제일 비싼 건 이제 금이죠. 금. 금으로 만드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이것은 참 귀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은혜는 귀한 거라고.
특히 우리는 그 귀한 은혜를 귀하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나부터라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은혜로, 내가 존재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항상 잊어버리는 거죠. 큰 은혜를 받았으면서 조그만 은혜도 베풀기 힘든 거죠. 많은 용서함을 받았으면서도 조그만 거 용서하기가 힘들다 말이죠. 많은 희생을 받았으면서도 내가 희생하기 힘들어. 조그만 것. 내가 받는 거는 정상이야. 그러니까 내가 나를 희생한다는 거는 그게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우린 구약의 성막에 대해서 이렇게 읽으면서 성막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의 명령이지만은 결국은 이것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의미와 뜻이 완성되도록 만드신 것. 우리는 이미 그 완성된 그 복음 믿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 의미를 생각하며 거룩하신 하나님 귀한 은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룩하지 않게 만드니까 문화가 그래요. 미국 사람들 제기를 할 때 뭐 찾죠? 제이로 시작되는 거. 그리고 갓을 많이 찾잖아. 그 갓이 하나님인가요? 아니거든. 그런 문화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에이씨 할 때 뭐 제자를 붙이잖아요. 응? 그런 문화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 속에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는 거룩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속죄소, 속죄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이미 만들어주신 In Christ Jesus God is holy We are holy With faith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제사의 제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기구하며 요소들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좀 복잡한 것 같지만 그 안에는 귀한 뜻이 있고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의미와 축복이 담긴 것을 압니다. 우리의 시간을 통해서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죄소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축복을 주심을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귀한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거룩한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높은 것을 깨닫게 하시고 엄청난 것을 깨닫게 하사 오늘도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축복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